자, 안녕하세요. 머글보스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바로 목차 기능입니다. 이건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들었던 내용을 목차로 만들어 두었는데, 여기 토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목차가 쭈루룩 나오죠. 여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서머리를 바로 보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스크롤을 쭉쭉쭉쭉 내려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목차 만드는,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만들어 두면, 클릭하면 바로 해당 목차로 넘어가게 되고, 바로 다시 올라가서 고객이 만나는 미디어 환경을 바로 보고 싶으면 클릭하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업무 매뉴얼 만들 때 내용이 길어진 것 같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헤딩이라는 걸로 목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헤딩 3로 되어 있거든요. 아, 얘는 지금 헤딩 3로 되어 있고, 헤딩 3라고 되어 있죠? 헤딩 3로 되어 있고, 얘도 헤딩 3, 얘도 헤딩 3, 얘도 헤딩 3예요. 그런데 헤딩 1, 2, 3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 만드는 방법. 디지털 도서관 만드는 방법, 얘는 1, 얘는 2 했을 때 얘를 1로 바꾸고 얘를 2로 바꾸고,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2, 3가 생겼잖아요. 이 상태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슬래시 또는 플러스를 누르고 콘텐츠를 씁니다. 테이블을 쓰면 테이블 인라인이랑 겹칠 수가 있어서 바로 위에 뜨긴 하지만 저는 콘텐츠로 바로 씁니다. 그러면 테이블 오브 콘텐츠가 뜨고 이걸 엔터를 치면 이렇게 테이블 콘텐츠가 만들어져요. 디지털 도서관 만드는 방법 1. 이게 가장 위에 가장 앞에 내어쓰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헤딩 2에 따라서 헤딩 2는 이렇게, 헤딩 3는 이렇게. 그래서 헤딩 1, 2, 3를 순차적으로 탁탁탁 내려오면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앞에 넘버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디지털 도서관 만드는 방법을 헤딩 1에는 1, 그리고 디지털 2, 헤딩 2에는 1 괄호, 반괄호, 헤딩 3에는 A 이렇게 하면은 목차 앞에 쓴 만큼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 앞에도 글자가 생기죠. 그럼 기록을 저장하는 욕구에도 같은 헤딩 3 라인이니까 B,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D, 여기는 E, 여기는 F 이렇게 써주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도 순서가 매겨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해당 블럭으로 이동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 디지털 마케팅 세미나에서는 토글로 넘겼었죠? 이게 내용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엄청 많아지면 보기가 막 목차 자체도 엄청 길어져요. 그러면 보기가 힘드니까 저는 토글을 생성해서 여기에 얘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 목차가 여기서 보이고 닫히고, 그리고 내용이 길어질 때맨 밑으로 갈 때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가게 되죠. 반대로 맨 위로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보통 올리시는데, 여기서도 블럭의 링크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목차 바로 가기 이렇게 해서 블럭이 됐을 때, 블럭을, 글자에 블럭을 씌웠을 때, 팝업이 뜨지 않으면, 이렇게 팝업이 떠야 되는데, 팝업이 뜨지 않으면, 새로 고침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블럭을 씌우고, 링크에다가, 아까 목차 블럭에 링크를 이렇게 붙여 넣어두면, 이렇게, 바로 가집니다. 바로. 그래서, 맨 위에 있다가, 맨 밑으로 내려오면 쭉쭉쭉쭉 봤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고, 목차 바로가기라는 걸 클릭하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고
또는 목차 바로가기가 아니라 뭐맨 위로 올라가기, 가장 위로 올라가기, 가장 위로 이렇게 만들어 두면 클릭하면 바로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아니지,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